제주의 동부지역 성산읍 고성리. 4.3 당시 1구와 2구 두 개의 마을로 이루어져 있었던 고성리는 바다와 가까운 해안마을이다. 때문에 48년 10월 이후 벌어졌던 초토화 작전 기간 동안 소개령도 없었고 비교적 무사하게 지낼 수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해방 직후 어려운 형편에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어업과 농업으로 생계를 잇고 있었다. 특이한 점이라면 당시 이곳 고성리에는 경찰에 투신한 주민이 20여 명 정도로 비교적 많았다는 것이다. 그러던 것이 4.3이 일어나면서는 산으로 들어가 무장대 활동을 했던 주민이 소수 생겨났다. 그렇다고 특별히 무장대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한다. 고성리 우리 동부락에는 그 뭐 실질적으로 이제 정촌 뭐 김치 뭐 정치 김치 뭐 이제 홍치 뭐 오신 이렇게 하면 대중이 살아요. 시족 사회니까. 그래서 뭐 별 뭐 이제 어떻게 좀 누가 우리 형 그렇게서 그 좀 사상 가지고 그렇게 다녀도 여기에 대해서 뭐 칭말하면은 그게 그 산들이 와가지고 무슨 불악을 해치거나 불악에 왔으면서 어떤 그 나쁜 일 그런 일도 또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야. 그것도 별 뭐 그런 그런 게 동네에서 그 무슨 없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여기 고성 청년 중에 산으로 올라갔거나 한 그런 청년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없었어요. 없어요. 우리 형님 하나뿐이에요. 하나뿐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4.3의 아픔이 고성리를 그냥 비켜간 것은 아니었다. 4.3 일어나기 직전부터 마을의 청년들은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숨죽이며 살아야 했다. 걸핏하면 경찰에 끌려가 고초를 당했던 청년들은 아예 도피해버리기도 했다. 48년 2월에는 그 웬만한 청년은 전부 아까도 말했지만 잡혀갔는데 못 견디니까 어디 산으로 말하면 육지으로 일부러 전부 도망갔어요. 그 당시는 참으로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근데 항부에서 너무 강압하게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겁이 나서 다 전부 도망가는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덮어놓고 잡아다가 누가 동네 사람 누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아무 분시도 모르는데 붙들어가지고 두드려 패고 이렇게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여하튼 어디서 누가 왔다고 할 것 같으면 다 그 자리 피해서 도망가는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 거 아니? 이북서 일반민으로 여기에 피난 온 사람들, 그 서북청년이라고 합시다. 이제 성산포 와가지고 주둔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참 그 거시기 가니까 이제 어디서 이제 그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자꾸 이제 불악이 와가지고 이제 저 나쁜 그 거시기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자꾸 가끔 이제 좀 와가지고 이제 저 이제 거시기 거기서 이제 조사를 와마시 불악에 각 불악이 와가지고 자꾸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하다가 48년 당시 성산읍에는 서북 청년단들이 많았다. 이들은 4.3 초기까지만 해도 태극기나 사진 등을 팔면서 별다른 힘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48년 가을 이후 경찰이나 군으로 무장하면서 횡포가 커지기 시작했다. 자기네 생계 위해 가지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생계를 위해 가지고 대통령 사진 가지고 팔레 동네 돌아다니면서 살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당시에 외정 때로부터 해방돼가지고 얼마 되지 않은 때 상당히 촌에는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사진 어디 경찰에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일반 서북 청년들이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살라고 하는 데는 이거 아니서도 무방할 거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돈 넣으신 사람 사지 못해가지고 그대로 피했습니다. 그렇게 한 과정에서 그게 주목이 대상이 되었고 복습을 하는데 복습소에서 공부하다가 나오란 보니까 원래 비라를 막 붙여놓은 거라 문 어기에 원래 어기 때문에 비라를 붙였으니까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아 이게 뭐야
아, 뭐 어린 사람이고 하니까 뭐 전혀 모르지. 그래 집에 왔는데 오면서 보니까 골목 어귀에 저쪽에 청년 몇 사람이 서 있더라고. 그래 우리 보니까 그냥 가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 후에 뒷날 오지는 한 3일 만에 갔으니까 아, 저 복수대에 갔으니까 거기 형님이 나보고 하는 말이 너네들 이제 어디 다니지도 말고 이제 공부를 하되 이제 여기 밤이 다니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 집에서 공부하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냥 그 형님 말만 들은 거라. 들어서 집에 오고 했는데 그 후에 보면은 그 우리 큰 집에 비라를 그냥 어디다 자꾸 붙이는 거라. 경찰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마음에는 그때는 아 이게 도대체 뭐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우리 조례반 국민학교 조례반 우리는 조례했고 우리 후배 그 소위 극연습 소인극 연습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소위 고문격으로 간 거야. 갔는데 호루라기 밖에서 호루라기 불면서 달려든 것이 그때 서북 청년 처음 본 거예요. 와서 이제 방맹이로 때리면서 어린아이들을 이제 때리면서 너희들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아 이게 이러이러해서 이제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집에 가라고. 그냥 우리 집에 나오는 거야. 그 경찰관으로 서북 청년들이 전해가지고 와서 그 우리 동네 홍경토 조카가 이쁘고 하니까 그것을 욕심내가지고 해서 그때 당시에 저 홍경토도 살고 홍경토 성은 죽고 다 이렇게 했어. 그와 같은 서북 청년들이 못된 짓거리를 많이 했다고. 특히 성산리에 주둔했던 서북 청년단 특별중대는 고성리는 물론 주변 마을의 수많은 주민들을 학살했다. 49년 1월 9일 고성 2구였던 지금의 신양리 주민 4명이 희생됐고 13일에는 고성리 주민 28명이 한꺼번에 죽어갔다. 그걸 이제 찾아가지고 밭에 가가지고 이제 그때는 각 불하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자꾸 이제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저 심어가지고 이제 형사 이제 거시했는데 그런데 이제 집에 딱 들어가지고 이제 그 조를 찾아가지고 치은 이제 와가지고 집에 딱 오니까 원래로 이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서북 청년하고 그 이제 거시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집 같이 수색을 이제 한단 말이다. 해가지고 하니까 난 도망치지도 않고 가만히 뭐 그대로 해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나를 이제 붙잡아가지고 이제 가는데 어딜 가는 거니까 이제 벌써 이제 두강에서는 이제 다 포위를 이제 한 집 조사를 하고 오면 두강에서 다 이제 그 주위를 포위했어요. 포위해가지고 이제 거시하는데 마침 이제 우리가 앞뒤 집에 이제 사는데 그런데 이제 뒤에서 이제 하는데 그 사람은 이제 노래해가지고 아무 그 거시기도 없는데 이제 왔다 하니까 이제 노래해가지고 이제 안틀에 튀어나왔어요. 안틀에 해가지고 튀어가지고 이제 도망치려고 이제 하는데 이제 포위해가지고 이제 그놈을 잡아가지고 갔는데 어디 가는 거니까 리사무소 이제 그 바로 앞에 이제 마당에 가가지고 이제 딱 했는데 해가지고 나는 이제 앞세워가지고 이제 가택수색을 이제 쭉 그것이 올라가면서 이제 전부 가택수색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다 해지니까 이제 향세에 그 거기 가가지고 딱 보니까 이제 그 돌아난 그 사람 우리 집 뒤에 바로 사람들 심어가지고 이제 취조를 하고 있어요. 취조를 하는데 어떻게 취조를 하니까 이제 딱 이제 엎드려가지고 저 갈라져 나가지고 딱 이제 늦들어 나가지고 이제 바른 말만 하라. 바른 말 하네 해가지고 이제 바른 말 아니니까 이제 해도 할 말이 없거든. 뭐 할 말이 없어가지고 이제 거셔가니까 이제 아무 죄도 없는데 이제 할 말이 있는 것은 없는데 해가지고 취조를 해서 이제 해 가는데 괜히도 말을 발음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주전제에 이제 물 따다가 이제 코에 이제 들어가지고 이제 발음을 하라고 해가니까 그 땅 들어가지고 말이야 해놓으니까 그 뭐 어떻게 이제 거실까요? 조를 그 마당에서의 도깨 마당질을 하는데 이제 우리 아버님은 이제 어머님 말로는 아무 죄도 없이 도깨 마당질을 하다가 이제 어떤 친척분이 이제 금방 이제 저기 서북 청년이 금방 이 올레를 왔으니까 이제 젊은 사람이 시비하니까 좀 자리를 비키는 게 어떠냐.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이제 자리를 비키느라고 도깨를 놓고 어느 뒤 문으로 영 나가니까
무척대고 이제 총을 놨답니다. 무척대고 총을 놓으니까 다리 한쪽이 오른쪽인가 다리 한쪽이 잘라지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다리는 그대로 가서 우리 할아버님이 파 묻으시고 이제 그때 성산포에 어떤 지금 같으면 보건소 같은 예 어디 지금 그 의원이 하나 한 분이 있었대면 그러니까 이제 그 다리를 잘라지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뒤 이제 모셔가서 거기서 치료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몇 달 이제 그래서 치료를 하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뒤 있는데 이제 이분이 데려가서 말을 물어보고 돌려보낼 테니까 이제 염려 말고 우리 어머님 보고 이제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어머니는 그거를 믿고 그 말을 믿고 이제 아버님이 그제 뭐 그때는 휠체어도 없고 뭐 니아카에 아버님이 끌고 오니까 어머님은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우리 아버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끌어가느냐 그래서 이제 어머님을 뒤따라 오는데 뭐 그 사람들은 빨리 미아카로 걸어오고 우리 어머니는 이제 그 뒤서 뭐 아버님 덕그단 이불 뭐 자리랑 이제 가지고 오다 보니까 좀 늦게 따라오다 보니까 그 성산포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 성산포 그 터진목에서 그 총살이 나서 이제 내려가 보니까 뭐 돌아가셨더라고요. 음력 10월 달인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어려워하니까 심부름을 해달라 해서 거기 가서 저 손님 접대로 감주잔이나 따르고 뭐 거기서 대접하는 음식이나 나르고 해서 있는데 아 그 순경인지 충남 무대인지 서북청년인데 거길 달려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그 심부름만 하고 있었는데 와서 붙잡고 끌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올레라는 지금 저 정문인지에 거기 끌러 나 탁 매쳐 놓고 발로 탁 군화 발로 탁 밟아서 너 간밤 어디 갔다 왔느냐. 아 뭐 어린이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막 심부름 이거 하고 있다고. 그래 지금 그 전날 그 비라 사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언체형 너 이거 붙이지 않느냐. 그런 그런 뭐도 모릅니다. 언체형 집에서 여기서 낮에 심부름하다가 집에 가서 자다가 또 아침에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건 모릅니다. 그래 그대로. 이제 끌어서 나와요. 나오는 게 그 당시에 고성 2장, 그 당시에는 9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거길 올레까지 끌어다 가는데 간보니 고성 그 인류청이 두둑하게 잡아다 놨어요. 그래 거기 막 나가 들어갔나니까 그 사람들은 인솔을 해서 그 사람들을 인솔해서 어디론가 가고 난 너 집에 가. 그래서 돌려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후에 소식 들은 게 그때 잡아갔던 사람들을 다 그 성산 터진목에서 총살을 시켰다는 그 성산 일출봉이 바로 눈앞에 펼쳐진 곳. 속칭 터진목은 수많은 주민들이 억울하게 죽어야 했던 비극의 역사의 현장이다. 당시 고성내 주민이 한꺼번에 학살당했던 원인으로 주목을 받고 숨어 지내다 잡혔던 한 청년이 관련됐다고 추정하기도 한다. 이처럼 죽고게 하던디 소인간의 양말 고리채부십시오 다. 고리채부니 그저 소인간의 양 고리치니까 끄서내면 무살라를 해 다 끄서내면 다 죽여본 모양이다. 경하니까야. 나는 임시고 무슨 서북 청년이다 임시고 거 그런 거 모릅니다. 이게 모릅니다. 여자고 어디 댕기지도 아니고 하니까 모르니까 오는데 그렇게 억울하게 25세 죽었었다. 우리는 조금 젊은 사람으로서 이제 이용대로 갔는데 왜 그러냐 이용대로 가니까 자기 가족이라도 쏘라고 하면 쏴야 될 행패인데 마침 그때 우리가 수산에 나가서 수산 토벌 산에서 사람이 내려왔다고 해서 수산대는 이제 참 죽지 못하고 수산대를 간 거라. 간 완배로 보니까 아 이 사람들 심어다가 말이야 그렇게
죽여불고 또 성산포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죽여불고 그 지랄 해서 그런 현장은 우리가 목격을 못했죠. 갈 수가 없거든. 자기가 앞에서 당한 거 제외로고는 그런 게 못 간단 말이에요. 그 총살하는 틈에 살아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한 사람. 아, 뭐 그 자기가 죽으려고 할 때 자식을 안고 갔거든. 괜히 죽은 뒤 그 틈에 그 사람만 지금 살아서 지금 현재 생존하고 있는데 예, 그니 그 사람도 본 적은 수산인데 수산인데 결국 이제 그 수산에 이제 가서 이제 무서우니까 여기 내려온 때 마침 붙잡았거든. 붙잡으니까 거기 가서 그 사고를 당한 거야. 그때 부모들이 어서난 나가 같이 살아십시오. 나가 같이 사난 좀 그 성산강 창고에들 가던 땐 딸 나가 아적대낙 밥을 형 가져갔으리. 가져간 뒤 고성 좀 청년이 다 간에 그냥 가도 한 며칠 거시기를 했단 다 조백현 다시는 안 할 걸린 조백현 나와네 다 대창 메고 이 초수마다 근물리 쓰다게 근물 하는 도중에 마침 좀 그 고성 두 사람이 산에 오른 건디 산에 오른 걸로 보는 건디 그 사 어떤 것사 발견이 나신디 그 사람이 하나 나타난 때문에 그냥 그저 다 좀 다 노래오랜 행기자 은 아무 뜻이도 모르는 둘인 사람이형 여군 사람이형 기자 허롱허기경 죽이실 거다. 죽여나는지 다 지마서 그 대창으로 영 수업에서라 그냥 총으로만 맞춰서라도 우리 집인 우리 아지방은 저 이제 영은 뒷국에도 총 맞은 것이 있습니다. 어릴 때 들었는데 저 남동생 하나 있었다는데 한 살 적에 나가 다섯 살이고 우리 저 위동생은 세 살이고 또 남동생 하나는 한 살이었는데 같이 서희가 가서 터지먹에서 뭘 했다고 우리 할아버지는 그때 환자 모양이에요. 그래서 안 데려가서 생존해 계시고 그래서 나는 부모도 모르고 지금도 부모 얼굴도 모르거든요. 아무도 모르고 할머니 산소하고 어머니 산소가 같이 이묘를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하도 멀리서 이건 시신을 하나하나 뽑아 뼈를 하나하나 치를 적에 요것은 여기서 나온 거 이거 구구식이 나든가 뭐 이런 거 이것은 여기서 나오고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이곳 모래벌판에 서 있었던 사람들. 사람들은 성산포 주정공장 창고에서 며칠 동안의 고문으로 이미 만신창이가 돼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부모 형제가 죽어갔던 당시의 현장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여기 일렬로 또 거기에 세워놓고 저 위에서 청소돼서 딱 신앙 사람 많은 그때 이제 2, 300명 불가능이지. 그 다른 데 사람 사람을 세워 그때 두 사람 믿을 수 있다. 동생하고 저 어제도 말했지만 그 김호빈씨라고 그때는 나무 하나 없는 모래벌판이었던 터진목. 이곳은 고성리뿐만 아니라 성산 지역 주민들의 학살터이기도 했다. 28명의 주민들이 희생될 때 형님을 잃은 홍성기 씨. 홍 씨는 시신을 수습하러 왔을 때의 끔찍했던 상황을 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때는 여기 소낭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여기 빈 몰래 순전히 몰래만 있어가지고 같이 했는데 저기서 이제 같이 양쪽이 해가지고 이제 그 운동하면서 와가지고 일로 여기서 소나무 하나 없으니까 그 도로변을 사가지고 여기서 쭉 세워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해서 저기서 이제 사격해가지고 사격해가지고 이제 전부 쓰러지니까 이용되는 것도 그 여진 샀다가 또 그거를 해가지고 쓰러진 거를 갖다 이제 창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찔러라고 해가지고 한 사람이 아무래도 한 30번씩은 찔러가지고 전부 이제 오시던 뭐이던 전부 이제 피통을 그 피를 이제 가져가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날 하루에 다 모셔 사망한 사람 가져가지 못하지 신체를 모셔가지 못하니까 그 전날 와가지고 구르마 그 말구르마 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그래서 간 사람도 있고 또 와서 이제
그 방가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모셔간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차마 이제 그 부모나 형님이나 동생이나 그 와가지고 그 목재는 것을 봐서 어떻게 사람을 이 모양으로 이제 만들었느냐 이거. 그래서 지금도 이 부근을 지나려고 하면은 참 그 가족들은 애가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것이 해가지고 지금 있는 그 그것이 상품. 그때 수 바로 왔었는데 형님은 어느 쪽에 있었어? 형님은 이 바로 여기 바로 여기 이쪽에 있었어. 여기 없으니까 바로 여기 가지고 잡아져가지고 것이 했는데 전부 이제 피덩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고 그때는 나가 20살 때인데 해가지고 이제 부친네하고 와가지고 같이 이제 모셔갔는데 그래서 이제 좀 거시겠는데 그래서 남은 사람들도 와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모셔가고 이제 거시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날 못 모셔간 사람은 둘날 또 와가지고 이제 모셔. 예. 물범으로 해가지고 이 물범으로 해가지고 쭉 그것이 채워가지고 거시겠고 그래서 쏘기는 저기서 저기서 해가지고 이렇게 거시겠고 저기서 이제 쏴가지고 거시니까 그리고 어제 쏜 후에 총으로 쓰러졌는데 그 철창으로 해가지고 와가지고 또 쓰러진 거를 이제 몇 번씩 이제 찌었던 거예요. 호리병의 목처럼 좁다랗게 이어져 있다는 터진 목. 당시 가족을 잃은 고성리 주민들은 지금도 터진 목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는다. 집집마다 포위하고 청년들을 끌고 갈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을 모두를 죽이리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별다른 저항도 없이 순순히 끌려갔다. 50여 명의 청년들이 무조건 끌려간 후에는 혹독한 고초를 당했다. 그 속에서 살아남은 이들도 왜 자신이 살아남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고문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 일본서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뭣도 모르고 그때 일본서 이제 있다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또 석달만이 돌아갔어. 석달만이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왜 그런 거니까 헬멧도 있고 일본서 이제 그 군인들 쓰던 걸 가져왔으니까 그거 있자 위에 우리 이제 거시는 아닌데 다른 사람은 또 그거 있으니까 그거 해가지고 둬야지 그 그것을 주려고 그 철모 해가지고 그걸 주려고 하니까 이거 빨갱이 저 거시라고 해가지고 그 심어다가 그 사람도 또 죽여버리고 조금만 거시한 사람은 그냥 사진하는 사람 이제 또 그런 그 조금 자기 이제 생각에 유피한 사람은 전부 심어다가 이제 거시해버렸죠. 뭐 거기서 남아있는 사람도 뭐 참 제대로 죽지 못했어요. 병신 다 이제 맞아가지고 거시해가지고 말이야 참 거시했는데 일룸 다 불러증 옵니다. 야 아방에 가노란 일룸 불러난 이거 일룸 불러 백대 나간 사람이 살 사람인가 창고에 있은 사람이 죽을 사람인가 허단 분안에 창고에 있은 사람은 살고 일룸 불러 백대 호명행 간 사람은 죽고 되니까 4.3의 회오리 속에 주민들만 희생된 것은 아니었다. 48년 1월 그 무렵 성산 서국민학교에서는 등사판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이 빌미가 돼 많은 교사들이 잡혀가서 견디기 힘든 고문을 당했고 결국 6명의 교사들이 터진 목에서 학살됐다. 서국민학교 그 학교 분위기가 그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여기요. 이것도 그대로입니다. 옛날 그대로인데 이 당시 계단이 좀 있었어. 계단 돌로 계단이 있었고 또 이쪽에는 전부 지하에 단층으로 교활로만 쭉 있었습니다. 교활로만.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여기서 많은 교사분들이 이 학살당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학살된 게 아니고 저는 그 당시에 수산군에게 근무했습니다. 근무했는데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학교에서 등사판을 산에서 오신 분들이 가져가 버렸다. 가져가니까 교장 선생님 그 당시 김영태 교장 선생님하고 그 외에 몇 분들이 구인당했다. 그리고 관련 사업으로서 이제 성산 국민의 선도 돌아가시고
이랬으니까 우리 들었죠. 들은 것 뿐인데.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래서 구석 따위 다니면서 돌아시다. 아, 그런가 해서. 내일 듣기는 등사빵을 산에서 사는 분들 와서 가져왔다. 뺏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그 돌아가신 선생님들은 아무런 뭐 죄도 없으셨고 혹시 무슨 뭐 사상이라든가 뭐 이런 데 연루된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까? 저 생각으로는 사상이나 그런 것보다도 아주 좀 사람들이 고치고 바른 말도 하는 게 된다. 김영태 여선생님 아주 바른 말하고 또 나머지는 잘 구체적으로 잘 모르니까 그러지만 말이야. 여하튼 좀 당시 환경으로서 말이죠. 이게 그 좀 자칫 이제 좀 바른 말 얘기하는 제시하면 말이야. 이건 저쪽이다. 반등이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3.1 운동이 있었으면 그 전에. 그래 반짝 찬딱에서 막 좌우 막 충돌하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 선생님 가운데 비판적으로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것은 오늘 보는 말이다. 아,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 사람이 사상인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좀, 같은 동료에서 돌아가시다니까, 아, 그럴 수가 있냐, 느낌을 갖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교사분들이 다 돌아가신 겁니까? 아니다, 아니다. 일부만이죠. 그러니까, 참, 저 생각으로도 뭐냐면, 그, 어떻게, 제가 보건대 무슨 어느 쪽으로 다투어만 아니라, 이 사상생, 좌우 충돌 맞짱하죠. 지금 우리 북한과 이제 저 남한과 맞짱하죠. 이런 식으로 뭐 생각이 좀 다르면 다 적대시하고 예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민족이 하나의 불쌍한 점 뭐죠. 우리 비참한 일본. 그때 당시에 죽지는 않았어도 선생님들이 잡혀가셔서 고초를 많이 당하셨잖아요. 예. 선생님 자신도 그러셨고 그때 저, 당시 어떤 식으로 고초를 당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도 뭐 사실 이거 이 상처 이것도 그렇습니다. 당시에 좀 이거 할 말이 다 지났으니까 이게 좀 밝아져야 돼요. 내가 이제 73, 이런 셋이 안 되면 내일 죽어볼 것인데 할 말은 다 해주고 죽어야 되지. 근데 가서는 말도 못합니다. 뭐 이거 요즘 고민이다. 요새 고민 뜨듯이 말이 벌써 피났어. 코는 물을 다 지고 천장에 매달아가지고. 근데 뭐 어떻든 그런 고쳐놨을 때 저도 전기 시도도 다 해보고 고생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만 좀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이래도 계속 막 몸도 쓰시고 여러 가지. 아무 죄 없이 사람들이 죽어간 후에도 주민들은 계속해서 공포와 고통 속에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다. 먼저 마을을 지킨다는 이유로 등짐으로 돌을 나르며 마을 주변을 둘러 성을 쌓았다. 그리고 잘 아는 이웃도 함부로 보낼 수 없는 엄격하게 고초를 서는 일이 주어졌다. 밤낮 구분이 없는 고된 일이었다. 밤이면 저 낮에도 보초 샀지만은 일로 길이니까 그때 당시도 저 주민등록 그거 가등하면 이제 통과시키고 그전 그 아는 사람도 주민등록 아니면 통과를 안 시켰어.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서 주민등록이 아니고 그때 양민증이라. 양민증.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가 사람을 세워놓고 여기서 한 사람이 저 공회당 이때면 네 사무소라고인지 거기 가서 연락을 해가지고 그 사람 여기 들어와도 좋냐 안 들어와도 좋냐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하면 그 사람 얘 들여보내라 이렇게 하면 들여보내고 또 나가면 이 사람이 저 볼일 봐가지고 나가면 나갔다 이렇게 또 신고해주고 이렇게 또. 그럼 이거를 그 반별로 말이지. 반별로 해가지고 어느 구역까지 이제 몇 메다씩 해가지고 할당을 했어, 할당. 그거 이제 싸게씩 하고 또 여기서 이쪽 해가지고 이제 보초 사는 거는 여기 이제 높게 이제 돌멩이 해가지고 이 저 막노대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경험원을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집을 지었어. 여기 하면은 집을 지어가지고 열 사람이 이제 저 앉아가지고 자개쿰 하고 그 가운데도 그 저 화로 불 떼는 거 남풀 떼는 거 이제 해가지고 이제 모두 앉아가지고 이제 보초 안 사는 사람은 거기 와가지고 이제 했다가 그래서 이제 잠자고 자는 사람은 거기서 그 안에서 자다가 또 교대식으로 이제
그걸 하는데 걔는 이 막노대는 백기띠. 백기띠 돌로 이제 높게 싸가지고 또 그 위에 또 집을 짓어. 비 오는 날이라도 이제 밤이나 비 오는 날이라도 이제 사가지고 하면은 이제 그 문 내가지고 구멍 내와가지고 이제 양쪽으로 오는 거 다 배에 이렇게 콤 해가지고 이제 저 것이 하면은 기계에서 이제 또 시간 딱딱 보아가지고 또 교대해주고 경험하면서 이제 그 저 보초 사가지고 그때 쌓았던 성담은 아직도 한 과수원 한쪽에 일부 남아 아픈 상처를 말해주고 있다. 49년 2월 이후에 또다시 희생자들이 이어졌다. 4.3 직전에 도피했던 가족들 때문에 이른바 도피자 가족으로 몰려 처형된 것이다. 현재 제주도의회 4.3 피해 신고실에는 고성리에서 38명이 희생자가 신고됐다. 그들이 왜 죽어갔는지 아직도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채 유족들의 한은 계속되고 있다. 일반 농민들은 참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 세상 살겠는가 하고 이렇게 하죠. 그날 그날 살아가는 게 오늘 죽을 건가 내일 죽을 건가 이렇게 하면서 살아온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 오누이만 우리 집이 막 가본 집이라 누나는 오누이만 있다가 그 동생 가보니까 나가 이제 그 대충으로 영 오래 살아지는 모양 남수다. 그냥 어이 침사가리가 어이 죽게 정말.